안녕하세요. 이것저것 찍어보는 윤호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. 요즘에 저도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요.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. 저번에 제가 카메라 필터, 크로스 필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. 이번에도 좀 특별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필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바로 디퓨전 필터. 이제 미스트 필터라고도 부르죠. 가장 유명한 제품으로는 블랙 프로미스트 필터가 가장 유명하긴 한데 아무래도 해외 배송을 해야 되기도 하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서 좀 구매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. 최근에 KNF에서도 이제 이 미스트 필터를 발매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필터 구경 82mm 기준으로 한 7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. 82mm의 구경 필터치고는 가격도 나쁘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배송도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. 이 필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미스트 필터, 이 안개를 씌워놓은 것 같이 약간 뿌옇게 만들어주는 그런 필터입니다. 우리가 보통 카메라를 쓰면 날카로운 선예도 이런 거를 많이 찾기 마련인데요. 반대로 이 필터는 안개가 끼인 것처럼 그런 몽롱한 효과를 만들어줍니다. 지금도 카메라에 필터를 씌우고 있는데요. 한번 필터를 빼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필터를 빼고 왔는데요. 아까 전보다 확실히 좀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졌죠? 이 미스트 필터는 뮤직비디오나 그런 여러가지 감성적인 영상에 상당히 많이 씁니다. 이 필터가 단순히 인물 촬영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약간 몽환적인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찍을 때 또는 스냅을 찍을 때 여러가지 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제가 구매한 필터의 종류는 따로 기입을 해둘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러가지 설명하는 것보다 바로 결과물을 보시는 게 더 좋겠죠? 어떤가요? 확실히 뭔가 좀 몽환적이고 뭔가 약간 뽀샤샤하고 뮤직비디오나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룩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많이 쓰인다는 거죠. 추가적으로 다른 설명을 하자면 저번 영상에 나왔던 크로스 필터처럼 이 필터도 약간 광원이 있을 때 좀 더 큰 효과를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핸드폰 후레쉬를 이렇게 켜보면 필터를 꼈을 때는 이렇게 빛이 퍼지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한번 필터를 빼볼게요. 자, 필터를 뺀 상태에서 이렇게 광원이 있을 때 느낌도 한번 비교해 보시죠. 자,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KNF에서 나온 미스트 필터를 써본 후기로는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고 배송이 빠르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단점으로 치자면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필터를 꼈을 때 조금 노란기가 도는 느낌을 받았어요. 아무래도 조금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의 색틀어짐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간단한 색온도 조절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랑 빠른 배송, 해외 배송의 번거로움까지 감안한다면 구매하기 나쁘지 않은 필터라고 생각했습니다. 게다가 평소와 다른 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번 필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찍던 사진이나 영상이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든다, 그리고 좀 신선한 그런 룩을 얻어보고 싶다 하면은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낮보다는 밤에 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주변에 뭐 아파트 불빛이나 가로등 불빛, 그런 불빛들이 몽글몽글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좀 더 흥미로운 그런 카메라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